자, 그다음에 3번 문제는 뭐 3번 문제는 이거는 뭐 너무도 난이도가 쉬운 문제죠. 공부한 사람들이면 알고 씨의 직렬이니까 알과 씨의 직렬일 때 과도전률식 i는 r분의 2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10분의 1t라고 하는 일반적인 과도전률식.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문제 4번 문제는요. 4번 문제는 이런 r과 l과 직병렬 해로 해서 전달함수 개발하 이거죠. 입력을 2i고 출력 2j로. 자, 그러면 전달함수 GS는 2i분의 출력 2j로가 전달함수 정의, 입력분의 출력의 전달함수 정의죠. 그러면 요 출력에 대해 전압 분배해야 되는데, 일단은 순차적으로 요 R1과 L을 갖다 병렬을 갖다가 일단 합산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죠? 예, 이거 합산하면 어떻게 돼요? 요쪽 부분을 내가 임플란트 Z라고 놓으면은 합성해 보면 병렬이니까 R1 곱하기 LS J오메가 L 그다음에 R1 플러스 LS 그쵸? 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 값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병렬 합성했으니까 제가 요 그림을 옆에다가 등가로 그려 보면 자, 요 부분이 임피던스 Z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저항 R2가 그대로 남는 거죠. 이 임피던스 Z는 지금 구한 저 결과 값이에요. 그럼 얘가 2i가 되는 거고, 얘가 2j로 되는 거니까. 자, 임피던스 Z하고 R2에 대해 전압 분배하면 되는 거니까. 식은 Z 플러스 R2분의 R2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 자, 여기다가 임피던스 Z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정리만 하면 되겠죠. R2고. 임피던스 Z는 내가 아까 풀었던 게 R1 플러스 LS 분자는 R1 LS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R2가 되는 거고. 자, 이제 남은 거는 이거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 분수 형태니까 요 분면 요거 갖다가 전부 다 분자 분모에다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R1에 LS 남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다 곱하면, 얘가 R2예요. R1 플러스 R2.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까지 곱하게 되면 R2에 LS 되는 거고, 자,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줘야죠. R1, R2 플러스 R2에 LS 될거 아니에요. 자, 실제 풀이는 제가 다푼 거죠. 자, 답에 적합하게끔 식을 약간 바꾸면, 뭐, 여기서 답을 찾아내서 말할까 아마. 자, 보기 봤더니 공통인 R2를 빼냈을 거예요. 그럼 R2 빼냈으면은 여기에 남는 게 R1이고 이쪽에 남는 건 LS고. 그렇죠? 그다음에 밑에 부분은 R1 LS 그대로 그다음에 이거부터 쓸게요. R2에 LS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R1 R2. 자, 이 식이나 요 식에서 맞는 식 찾아 값을 찾아보면 3번이죠. 제가 R2 빼냈고, 그죠? 요거 일치하는 거알수 있을까 아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요. 3대의 단상 변압기를 델타 계선을 하여 운전하던 중 변압기 한대 고장으로 제거하여 부위결선. 자, 요 문제는요. 꼭 회로뿐만이 아니고, 회로 문제일 뿐만 아니고, 전력공학, 전기기 공통적인 문제예요. 부위결선 내용. 자, 변압기를 우리가 삼상할 때 보통 변압기 3대 쓰죠. 단상 변압기 3대 써요. 그래야 삼상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 델타 계선 상태에서 변압기 한대 공장의 P야. 그러면 아직 고장 전, 그죠? 네. 고장 전에는 델타 계선이니까 변압기 3대니까요. 한 대당 용량의 3배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대가 고장 났어. 고장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변압기가 한 대가 고장 났으니까 결선법은 바뀌는 거죠. 변압기 한대 고장 났을 때 결선 방식은 이렇게 부위결선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고장 후에는 부위결선은 출력이 이론적으로 몇 나와요? 변압기 3대 썼을 때 3P가 났으면 2대로 바뀌면 2P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는요. 실제로 출력은 몇 나와요? 2가 안 나오고 누수한 P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부위결선할 때 이론적인 출력과
실제 진출력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내용 보고 첫 번째, 출력비. 출력비란 거는 변압기가 고장 전과 고장 후의 비율이다. 그러면 고장 전에는 델타 결선. 고장 후에는 실제 출력이 PV 다시. 그러면 고장 전에는 3P고 고장에 루스3P가 나오니까 여기 있는 P하고 P 약분되면서 3분의 루스3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루스3분의 1 되는 거죠. 루스3분의 1은 몇이에요? 0.577. 100분위로 환산하면 57.7%에 해당되는 거고. 자, 일단 정답은 출력비니까 고장 전과 고장 후의 비니까 1번에 57이고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V 계산은 공부하면서 이용률까지도 해두셔야 돼요. 이용률은 뭐요? 변압기의 이론적인 출력과 V 계산 변압기의 실제인 출력 B. 이론적으로 몇 나온다고 했어요? EP가 나온다고 했죠. 실제로 몇 나온다고 했어요? 루스3P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PP 약분되면서 2분의 3이니까 몇이겠어요? 0.866. 즉 이용률은 86.6%다. 그래서 V 계산 공부하면서 출력비는 50.7, 이용률은 86.6 이렇게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죠.